저 나가면 이제 주차 연락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만남 교육 18페이지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새 생명을 누린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매우 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슴 속에 복된 삶을 누린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이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렇게 예배당 건물, 이것을 교회라고도 하고, 진짜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걸어 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안산에 있지만 만약에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가서도 나는 걸어 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은 보이는 유형 교회, 무형 교회 다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낚시 가요.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등산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구약 시대는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고, 또 성전 시대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지금은 우리 교회 시대로 말미암아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 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교회예요. 나는 내가 교회고 우리는 빛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 교회다. 그래서 빛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이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지만은 집을 중심으로 일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 예배당,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 철야 예배 때 제가 좀 몸이 많이 약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철야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날따라 좀 오기 전에 몸이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참 예수 믿기 힘들다.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노는데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철야 예배 드려야 되니.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만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철야 예배 드리고 가는데, 길거리에요. 12시 막 넘어가는데도 통닭 먹고 한쪽에서 막 열심히 핫도그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얘야, 네만 철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철야한단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놀고 즐기느라고 철야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철야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이제 철야 예배드려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또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몸의 지체와 비교된 데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몸과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의식, 하나,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 모두도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 몸을 비유를 드는 것이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을 비유를 들때 남편의 머리는 누가 되죠? 남편의 머리는 가정의 머리는 누가 되죠?
남편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꼬레비냐? 아니에요. 꼬레비가 아니라 한몸이라는 거예요. 한몸. 한몸 의식. 이게 중요해요. 남편이 더 중요하고 아내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야. 하나의식. 하나의식을 알아가는데도 수십 년이 걸리지만은 부부간에도 평생 한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화나고 다투면은 니는 니 나는 나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한몸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여자를 갈대라 그러잖아요. 갈대. 갈대 특징이 뭐예요? 바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갈대면 남자는 뭘 것 같아요? 남자는 갈대 끝에 앉아있는 고추잠자리예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남편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냥 신방 안 가도 돼요. 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내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가야 돼요. 왜? 아내 고집이 더 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에요. 또 가장 머리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또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3년 넘게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울 때는 막 40도, 50도 올라가거든요. 대신에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러는 예레미야, 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요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정말 대빵 제자답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위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인간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이 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사단 마귀도 괴롭힐 뿐이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든든한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토는 뭐냐? 내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주는, 주라는 뭐예요?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동안은 내 인생은 내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크면 누가 되죠? 아빠잖아요. 아빠가 되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있을 때 뭐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도 내가 교회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고 특별히 축복이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면 그 평안이 바로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도 같고요. 잔치집과도 같고 놀이터와도 같고 봉사하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20페이지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인데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많이 널려 있어요. 유튜브 보면 오늘도 건강하게 사는 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직 교회만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물론 교회의 말씀에도요. 영육을 잘 살게 하는 모든 법이 다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하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사람이요. 들어온 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좋은 걸 봐야 돼요. 좋은 걸 들어야 돼요.
오늘 좀 시간이 있으니까 TV 한번 볼까? 그러다가 TV 보는데 막 싸움하는 그런 영화 이렇게 보다가 잠자면요. 꿈속에서 막 싸움하거든요. 왜? 입력이 출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오는 것들도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야지 복을 주셔요. 말로만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복을 주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올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 그러면 뭐예요? 누구나 와도 좋소예요. 특별히 누구나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생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급해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 때 교회들이 막 천막 치고 허술했기 때문에요. 새벽에 와서 막 울어요. 막 우는 사람이 있는 거, 막 찬양하는 사람 있고, 박수 치는 사람 있고, 찬송하고. 예배가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의 형편의 사정에 따라서 기쁜 일 있을 때는 찬양하고, 슬픈 일 있을 때는 힘들면 또 울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말은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한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박사도, 대통령도, 거지도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똑같이 죄인이 주님께 오는 거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강남 쪽에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대학 졸업자가 90% 이상입니다. 그랬대요. 자랑을 했더니 어떤 농촌교회 목사님이 시험이 든게 아니라 그 설교 듣고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90% 이상입니다. 어쩔래?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났건 못났건 부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약하건 관계없어요. 똑같이 다 소중한 교회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약점이 있을 때그 약점을 너무 막 몰아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약점이 변화되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가장 기본이 먼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 빛나교회 예쁘죠? 정말 우리 빛나교회 같이 예쁜 곳 정말 드물어요. 근데 우리가 이 빛나교회가 저절로 세워져서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하는 돈, 그 아끼는 돈, 콩나물 값 깎아가면서 모은 돈, 그 모은 돈을 건축원금으로 들여지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뭐로 이렇게 크게 예쁘게 세웠어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세웠어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요. 하나님 보여주면 예수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사랑의 친교를 나눕니다. 모든 이웃에게 친구의 또 봉사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끊임없이 이런 모임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을 거야. 나 혼자만 절대 예수 잘못 믿어요. 함께, 그래서 목장, 소그룹, 대그룹, 이런 곳에 각 기관들, 그런 데 들어가서 함께 또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22페이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일을 꼭 지켜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꼭 지켜야 됨을 봅니다. 매사에 주님과 교회를 우선순위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할수 있어요. 배트맨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내걸 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갈치 한 도막이라도 이렇게 좀 비싼 거 먹으려고 하면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누구 일하지 말래요? 열심히 당연히 일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그다음 내걸 구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요,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일날은 꼭 지켜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트맨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배트맨이
어떻게 옷을 입었죠? 팬티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옷도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속의 옷이 밖으로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뿌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빛나교회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자손손 100년, 200년 우리 빛나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희 교회에 붙여주셨어요. 우리 안산에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한 목사님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희 교회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교회다, 이제 왔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내 교회다, 수십 년 전에 왔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뿌리 있는 믿음 생활을,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 태풍 같은 거 오면은 뿌리가 약하면은 막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으면은 아무리 좀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무엇보다도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잔치집과 같다 그랬잖아요. 잔치집은 뭐예요? 행복하고 기뻐야 돼요. 또 특별히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면 별 환자들이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육적인 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의 병을 다 치료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마음껏 기뻐하고 내 집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 놀이터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 멀어요, 교회가 멀어요? 집이 멀까요, 교회가 멀까요? 이제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집이 먼 거예요, 교회가 먼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될수 있으면 또 교회 가까이 오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와서 볼래 했더니 아 너무 땅값이 비싸네. 그리고 삐지지 말고 신사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빛나 교회 근처로 이사 가고 싶은데 좀 싸고 좋은 집 구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이제 큰일 났네, 예수 믿으면 이제 놀러도 못 가고 구경도 못 가고 큰일 났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 믿으면서 재미는 따로 보려고 하면 진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 하면요, 이렇게 장례 예배 갈때 하나님이 다 꽃구경 시켜주셔요. 결혼식 갈때 이렇게 벚꽃 구경도 다 시켜주셔요. 그래서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때 진정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